때는 순조 8년 평안도 자산. 저잣거리를 지나던 양반 선흥보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에이 더러운 것,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부인 있는 남자를 꼬셔 꼬시기를. 누구야, 윤여였세? 저거 저거, 세상 혼자 착한 척 다 하더니 이렇게 뒤에서 호박씨 가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어쭈, 이게 뭘 잘했다고. 씨, 우리가 뭐 틀린 말 했어? 니까지 게 노려보면 어쩔 건데? 어쩔 건데? 그러게 왜 고집을 피워서 이 녀석의 이름을 올려. 이름 올린 년만 등신이지. 풍속을 어지럽혀 유녀적의 이름을 올린 여인을 두고 정반대의 평가가 오가는 상황. 대체 유녀적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날이 어두워지자 선흥보는 주막을 찾았다. 아하! 아하! 빈 방이 있는가? 아유, 이따마다요. 일단 이쪽으로 좀 만지시지요. 어디 멀리서 오셨나 봅니다. 자, 한양에서 사람을 좀 찾으러 왔어. 예. 저녁은 자셨습니까? 뭐, 국밥 한 그릇 부탁하오. 예예,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부족하면 말씀하십시오. 더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 저기. 예? 뭐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저잣거리에서 돌팔매질 당하는 여인을 봤는데. 아, 걔는 탕이도 싸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럼 나리께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 돌팔매질 당한 애가 원래는 똥똥거리는 양반집 딸내미였거든요. 근데 그 집 구석에 무슨 마가 꼈는지 몇 년 전에 그 집 어미가 막내 낳다가 죽었거든요. 근데 올 봄엔 그 아비까지 병이 걸렸지 뭡니까? 아버지,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저 혼자 동생들을 어떻게. 그래서 그거 고친다고 재산 다 털었는데, 에휴, 결국 죽어버렸잖아요. 동생들 수배들려니 어쩌겠어요. 바느질 품팔아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았는데. 행랑아버, 행랑아버, 잘들 계셨어요? 행랑아버 보고 싶었어. 저도요. 오셨어요? 왔는가? 아씨, 나리께서 챙겨주셨어요. 매번 이러시지 않아도. 별거 아니다. 소 한 마리 잡은 김에 좀 챙겨온 것이니 너무 부담 갖지 말거라. 감사합니다. 그래, 많이 먹거라. 네. 고맙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 심성이 고운 여인 같은데. 아유, 어쩌다 윤여적에. 문제는
근년이 은혜도 모르고 호장나린의 하인 행랑아범이랑 정을 통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비뻘 되는 사람과 말이요? 아비뻘만 되면 다행이게요. 행랑아범한테 자식이 몇인데. 그럴 여인 같지 않던데. 모르는 소리 마셔요. 그것이 얼마나 간사냐면. 땀 좀 봐. 매번 고마워서 어째. 고맙긴 여보. 행랑아범이 애들만 있다고 참 잘해줬거든요. 틈나는 대로 땔감도 대신 해다주고. 아유, 그뿐이게요. 동생들한테 아비 노릇까지 해주니 그것이 수월했지요. 살기가. 으쌰. 아씨, 저 부르셔. 이리 와, 함께. 가까이 와, 한참 밖에. 예? 아, 예. 아씨, 근데 하실 말씀이? 내 조실붕어하고 사는 게 막막했는데 그래도 자네가 있어 든든하네. 아닙니다, 아씨.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내 예전 같았음 자네에게 큰 선물을 내렸을 터인데. 아이고, 아씨, 그런 말씀 마세요. 내 생각해보니 자네에게 줄게 이것밖에 없더군. 아이고, 아저씨! 아, 안 되구만요. 그것이 저 좀 편하게 살려고 행랑아범을 꼬드겨 정을 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 호장나리께서 하시고 가나에 고발한 것이지요. 아니, 복순이 그것은 돌팔매질을 당해도 싸지요, 싸! 잠깐, 지금 누구라 했소? 복순이요? 왜? 아는 자입니까? 동이 트자마자 주막을 나선 선웅복. 그가 발걸음을 재촉한 이유는 복순이를 만나기 위함이었는데. 걱정돼서 아침 대바람부터 찾아온 사람한테 말을 그따위로밖에 못해? 내가 왜? 윤여정의 이름 올리니 안쓰러워? 그래서 너처럼 날이 첩질하라는 거야? 그게 할 소리야? 못할 건 또 뭔데? 그럼 평생 관비로 살겠다는 거야? 아, 몰라! 네 마음대로 해! 기려남기지. 저기, 무슨 일이십니까? 혹시 네가 복순이냐? 그렇습니다만. 복순. 대체 이들은 무슨 사이인 걸까? 잠시 후. 그러니까 나리 말씀은, 아니, 나리께서 제 오촌 당숙 외사촌의 아버지이시란 말입니까? 내 널 볼 면목이 없구나. 전국을 돌며 장사를 하다 보니 네 아비의 부음도 얼마 전에야 들었단다. 정말 저희의 먼 친척이십니까? 느닷없이 등장한 먼 친척에 복순이는 당황스럽기만 했는데. 그래, 동생들 수발드는 것도 힘겨웠을 텐데.
어쩌하니 윤여자에게 이름이 올... 이제 걱정하지 말거라. 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널 보내지 않을 것이지. 응?